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스포츠과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최진우입니다. 32년 만에 대회 신기록을 하나 갈아치웠고 전체 2학년 기록 중에서는 지금 현재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쑥스러워서 다 말하고 있어요. 저한테 필요한 운동들을 계속 조금씩 찾으면서 선생님이랑 강화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상 방지를 위해서 보강 운동이나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조금 하고 있고, 높이 뛰기가 생각보다 스피드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리주라던가 아니면 스피드 훈련을 계속 포함을 시켜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서운 것도 있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항상 처음 거는 높이는 2m 이상 넘어가다 보면 1cm만 올라가도 높이가 달라 보이고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합을 할 때나 연습을 할 때 이게 좀 무서운 건 있지만, 그래도 그 높이를 넘으면은 되게 기분이 엄청 날아갈 것 같이 좋아서, 그런 느낌을 계속 받으니까 뛰기를 계속 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를 넘을 때 느낌이 딱 들어요. 이게 아 이거는 넘겠다 아니면 아 이건 걸리겠다 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가지고, 떨어질 때 잘못 떨어지면 조금 아프기는 한 것 같아요. 착지 동작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충격 완화도 되고 하다 보니까. 시합 때는 확실하게 뭐 호응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주를 들어가기 전에 소리를 한번 이렇게 우렁차게 지른다거나 시합 때는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연습 때는 거의 이제 노래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흥분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높은 바에 서다 보면은 부담감도 있고 한데, 이제 호응을 유도하면서 소리도 치고 하면은 그나마 좀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 게 이렇게 몸소 느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덜고 자신감은 더 업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딱 넘거나 하면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하는 것 같아요. 제 롤모델이자 우상 선수. 잘 몰라요. 네, 같이 운동을 해봤던 적도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이제 먼저 형한테 SNS로 이제 혹시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형한테 여쭤보니까, 형이 또 마침 선수촌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빈다고 하셔서 제가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운동들도 있었고, 또 제가 뭘 더 운동을 해서 키워야 되는지, 제가 오른발 구름인데 오른발처럼 왼발도 파워가 양쪽 다 비슷비슷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코어 부분에서 중요하니까 코어를 조금 키워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24년이면 딱 20살이 되는 해인데, 20살일 때 올림픽을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저한테는 큰 거잖아요. 큰 무대에서 한번 형이랑 같이 시합을 뛰어보고 싶어서 파리 올림픽을 일단 목표로 잡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약간 신장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높이뛰기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높이뛰기를 할 때만큼은 이제 심장도 되게 뛰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 또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운동인 것 같아서 활력소 같은 거예요. 체전 때는 2m 6을 넘고 2등 했었어요. 올해는 일단 제 개인 기록인 23을 넘어서 24를 도전해보고 싶고, 만약에 그거를 넘게 된다면 이제 26을 올려서 구별신 기록에 한번 또 도전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그럼 컨디션 올리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높이뛰기 연습을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컨디션이 올라오면 몸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고, 합정 안에서 그냥
현재 전국 체전이 일단 각 지역별로 대표 선수이다 보니까 본인 기록을 경신하면서 1등 하면 좋겠는데 일단 1등 하는 게 목표를 가지고 할 거고요. 일단 자기 컨디션이 가장 문제가 안 되게끔 컨디션 조절에 모든 어떤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때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지금보다 무지 작았는데 작아도 그 갖고 있는 운동 기능이라든지 스피드 뭐 뛰는 능력이나 이런 게 엄청 좋았습니다. 키만 좀 더 커지고 이렇게 한다면 좋은 선수가 되겠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허들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멀리뛰기라든지 그다음에 100m라든지 뭐 높이 이외에 다른 종목도 잘 뛰고 잘 달리고 이렇게 높이뛰기 선수가 갖고 있는 발구름하고 여러 가지 탄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거기에 동반돼서 스피드가 월등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거리 선수, 100m 선수에 준할 정도의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성적이라든지 어떤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지료 선수 화이팅! 지금 제 주변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꼭 최대한 때는 기록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응원해 주신 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